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내용은 많은데 시험에는 한 문제 정도니까 중요도는 낮은 편입니다. 38페이지 보겠습니다. 38페이지 2번 양가로 1번에 보면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은 동그라미 1번에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자격증에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2번 국토부 장관이 시험 문제의 수준의 균형유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미리 거쳐서 직접 시험을 출제할 수 있습니다. 미리 동그라미 하십시오. 미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시험에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입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시험 시행기관은 38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시험 시행기관은 시도이사가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이 된다. 따라서 시험과 관련된 소송이나 행정심판 청구는 시도지사를 피고로 해야 된다.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고요.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입니다. 응시 자격. 시험은 누구든지 모두 시험 볼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미성년자든 비성년 후견인이든 피한정 후견인이든 모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3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다만 시험 못 보는 것은 오로지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부정행위하고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양가로 3번입니다. 시험 방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을 합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시험 시행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 2차 구분은 하되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할 경우 2차 시험은 1차 시험 방법에 의한다. 즉 객관식으로 출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3번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그러나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보는 경우 2차 시험도 객관식을 원칙으로 하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4번입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다만 1,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1, 2차 시험을 같이 공부한다면 1차 위주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겠죠. 2차는 수업은 들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1차 합격하고 2차 불합격하면 그 다음 회에 2차만 보면 되지만 1차 불합격하고 2차 합격해봐야 또다시 1, 2차 같이 봐야 되죠. 5번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회 따라서 여러분들이 33회에 1차 합격했다면 34회 시험에서만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회입니다. 회 해가 아니고 회입니다. 회 왜냐하면 양가로 4번에 보니까 시험 시기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회 이상.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1차 합격하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3번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밑줄 치시고요.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입니다.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걸로 이명박 정부 때 개정했습니다. 옛날에는 둔다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자, 기억,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시험에 디귿에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로 줄제됐습니다.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는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시도조례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맨 밑에 양가로 2번 40페이지 동그라미 1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포함입니다. 포함.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 11명 이하고요. 그 다음에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 포함해서 19명 이하,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 예, 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장관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임명 위촉은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게 아니라 40페이지 맨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다가 위원장 X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 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41페이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기억해 보니까 4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언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조교수가 아니고 부교수입니다. 디귿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리얼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위험해 보면 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추천한 사람이죠. 시험을 위탁받은 기관이 추천한 사람,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다음에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위원 요건까지 다 암기하기는 어렵고요.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모든 위원의 임기가 2년이 아니라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회 남은 기간으로 하며 연임 제한은 없다. 예, 연임 제한 없습니다. 연임 제한 없는 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연임 제한 없고요.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도 연임 제한 없습니다. 나머지 요 세 개는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네, 임기도 전부 다 2년입니다. 다 1번부터 4번까지 다 2년인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만 원칙 3년이 되겠습니다. 임기도.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위원회의 재측 기피 회피입니다. 재측 사유라는 말은 재측 배제 빠져야 되는 사유입니다. 회의에서 기역, 리언, 디귿, 리얼이 있는데 전부 다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1번 배우자나 기역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 리언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 디귿은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돈 받고 했으니까 이해관계에 있다.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률 대리인이죠. 형사사건은 변호인이라고 하고 민사사건은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죠. 예, 법률 대리를 하면 돈 받고 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정책심의원의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것처럼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그 회의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3번 42페이지 위원 본인이 재측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측을 안 시키더라도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회피. 4번 국토부 장관은 재측 사유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위원장 직무인데 당연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합니다. 2번이 시험에 출제됐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 없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양가로 5번 회의 운영인데요. 동그라미 2번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 만약 7명이면 과반수면 4명 이상 출석, 4명이 출석했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고요. 동그라미 3번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7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7일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자, 43페이지 기출문제를 보면 정책심의의 소관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죠. 협회 설립인가는 국토부 장관이 설립인가 합니다. 정책심의의 소관상은 2번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정책심의의 기억은 심의를 해야 되고요. 3번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건지 여부도 의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관이 직접 시험 시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여길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정책심의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43페이지 시험 출제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합니다. 그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요.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돈 나가는 거는. 예산 없으면 못 줄 수도 있죠. 동그라미 2번 출제위원으로 임명 위촉된 자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 채점상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즉 부정행위 하면 안 된다. 문제 유출시키면 안 된다. 3번
시험 시행기 관장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되고 명단이 통보되고 나면 동그라미 4번 맨 밑에 5년 동그라미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수험생 출제위원 모두 부정행위하면 5년간 자격 박탈됩니다. 44페이지 양가로 5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험 업무 위탁입니다. 원래 시험은 시도이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시험 공고입니다.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확정 공고의 경우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입니다. 매년 2월 말까지인데 시험에 매년 12월 31일까지 X로 출제됐습니다. 매년 2월 말까지 계략적 사항 공고해야 됩니다.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자, 시험 보려면 양가로 3번 응시 원서를 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가 실시할 경우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4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만약에 시험을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한 경우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게 28,000원인데요. 28,000원 금액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시험에. 자, 양가로 4번 응시 수수료 반환이 있습니다. 시험 본다 해놓고 시험 보러 가겠다 해놓고 안 가면 응시 수수료를 돌려주는데요. 이번에 동그라미 기억 과오납하면 잘못해서 초과해서 내면 다 돌려줍니다. 니은에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로 시험 못 보는 경우도 다 돌려줍니다. 디귿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면 다 돌려줍니다. 지금 8월 달에 접수하는 거 다 나와 있죠. 리얼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면 100분의 60.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100분의 50, 50% 돌려줍니다. 미험에 보면. 자, 합격자 결정입니다. 6번 합격자 결정입니다.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죠.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근데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원칙 절대평가입니다. 원칙 올해는 원칙적으로 시험을 보니까 모든 과목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우리 시험은 60점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교원 임용고시나 이런 것들 다른 시험들은 고득점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60점만 받으면 되니까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완벽하면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60점만 받으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외는 첫 번째 상대평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이나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2만 명 선발한다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60점 이상이 3만 명 나오면 3만 명 불합격이죠.
그 다음에 올해 최소 2만 명 뽑는다 했으면 최대는 상한선이었기 때문에 최소 인원만 있기 때문에 만약 60점 이상이 1만 5천 명밖에 안 됐으면 60점 안 되는 사람 중에도 5만 5천 명을 더 뽑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60점 이상이 3만 명 나오면 3만 명 모두 다 합격이죠. 왜냐하면 최소만 정해놓고 최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7번 합격자 공고와 자격증 교부입니다. 동그라미 1번 1개월 이내에 1개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1개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격증을 분실, 훼손,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죠. 동그라미 3번 46페이지 맨 밑에 네 번째 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고요. 교부한 시도지사 뿌린 자가 거두리라. 자격증을 준 사람한테 재교부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 4번 자격증 교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47페이지 8번 시험 못 보는 것 동그라미 1번 부정행위 5년 무효 처분일로부터 그리고 2번 이 경우 시험 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 시험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 대여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양수 대여 받아서도 아니 됩니다. 만약 동그라미 3번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빌린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이나 징역 벌금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격 취소는 빌려준 사람만 자격 취소되고 빌린 사람은 취소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 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만약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48페이지 맨 마지막 판례가 시험에 나왔는데 부동산 뉴스 대표 동그라미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쓰면 안 됩니다. 대표, 사장, 회장, 소장도 안 됩니다. 중개사무소 소장도 안 됩니다. 자, 문제 49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직접 시행하려면 미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해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재교부 신청,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국토부 장관에게 한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국토부 장관이 자격증 교부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틀렸고 4번 부정행위하면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맞습니다. 4번이. 5번 전년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계략적 사항은 전년도 12월 31일 X입니다. 매년 2월 말까지 공고하고 공고해야 됩니다. 자, 5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1번에 보니까 정책심의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번 모든 X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정책심의의 회계체는 10일 전까지가 아니라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시험 확정 공고 60일이 아니라 90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3년이 아니고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페이지.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공인중개사 될 수 없습니다.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7번은 양도대회에서는 아니되고요. 성명사용하게 하는 게 양도대회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8번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다. 그 다음에 9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10번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출제하려면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사후에 거쳐야 된다. 사후에 거쳐야 된다가 아니라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11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해야 됩니다.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한 내용이 시험에 세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용어정의 한 문제, 중개대상물 한 문제, 공인중개사 제도 한 문제 출제되고요. 이제 53페이지 등록 및 결격 사유부터 집중적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